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6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세계적으로 퍼진 친우크라이나 정세를 억제하고 친러 반군 지역에서의 동원을 장려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수천, 수만에 달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이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에 의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보고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이다 보니 동원할 수 있는 물자나 병력의 수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렘린궁은 특별 군사작전에서 벗어나 대규모로 물자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전범재판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러 반군이 2022년 8월 말까지 전범재판소를 열 계획이고 이러한 재판소 중 하나는 마리우폴에서 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은 친러 반군의 법률에 따라 재판이 되며 니른베르크 전범재판대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하르키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양측 간의 포격전만 있었습니다.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T-130이 고속도로를 따라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은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T-130이 고속도로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도 현재 교착 상태여서 전선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도시를 장악하기 위해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미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완편되지 않은 보병부대와 숙련도가 낮아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하는 포병대가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포병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단순한 화력전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을 그냥 밀어버릴 수 있지만 현재 전선의 상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숙련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표적 획득도 제대로 안하고 오차 수정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 오차 범위가 킬로미터 단위라고 하니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죠. 애초에 군세력 세계 2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비등비등한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요. 남부전선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러시아군은 남부 축선을 따라 방어 진지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에서 방공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습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멜리토폴 시장인 이반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상황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아 몇 주 안에 헤르손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미 전쟁연구소에서 전했습니다. 자포리자에서도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병력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멜리토폴 시장인 이반 페도로프는 자포리자 전선에서 남쪽을 10km 진격한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곳은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병력이 직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